홈무대에서 만약에 본인이 페널티킥 키커예요. 네. 팀이 4대1로 지고 있어요.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 네. 파네카로 찰 수 있나요? 전 이미 그런 상황에서 실축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지옥의 PK 때? 아니요, 아니요. 그럼 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인문대학 그 축구 그런 데서도 파네카를 차나요? 진심? 파네카를 안 찼죠. 그러니까 이제 승부차 그 이제 약간 상황이 다르죠. 예, 예, 예. 승부차기였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키커로 이제 나가 실축을 하면서 게임이 끝난 적이 있죠. 근데 약간 그런 주인공병인가요? 아니 어쩔 수 없었어요. 왜요? 왜? 아, 왜냐면 내가 팀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고 우리 학과에서 마지막 키커를 모두가 부담스러워했어. 왜냐면 우리가 앞서 하나를 막혔거든. 내가 못 넣으면 끝이야. 근데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하물며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런 반대항이나 그치. 학과 대항 축구 대회에서도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강하게 후리는 걸 오히려 조금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치.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파넨카를 조진다? 이거는 보통 강심장이 아닙니다. 저는 이 파넨카 보면서 언제가 떠올렸냐면은 유로 2012 때 피를로가 그때 조아트 상대였을 거예요. 잉글랜드. 네. 파넨카 딱 찍어서 차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와 저기서 저 큰 무대에서 파네카를 찬다고 하면서 분위기를 확 바꾸는 물론 이 경기는 이제 쫓아가는 골이었지 분위기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이거는 벤제마의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의 폼 올 시즌의 폼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킥이 아니었을까. 자신감이 저는 엄청나게 더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단도 부폰을 상대로 한번 파네카를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때 이제 골대 맞고 안에 들어갔다 이제 나온 그 기억이 있었는데 벤제마가 이날도 뭐 그러니까 올 시즌에 벤제마는 기복이 없습니다. 아우 최고죠. 그냥 매 경기 계속 잘하고 있고 4강 1차전에서 PK 포함 멀티골을 넣었고 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맨체스터 시티한테 졌어요. 근데 3대 4 한 골 차이로 졌어요. 그렇죠. 만약에 원정 다득점이 있었다. 이거 레알이 오히려 유리한 상황일 수도 있다. 유리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세 골이면 물론 뭐 맨시티도 그렇게 운영을 안 했겠지만 네. 그리고 네. 맨체스터 시티가 어쨌든 이겼으니까 이긴 쪽이 좀 더 유리한 건 맞는데 근데 만약에 원정 다득점이 올 시즌에 폐지가 안 됐더라면 원정에서 세 골이 엄청 크다. 아, 그러니까. 네. 라고 생각. 그러니까 이게 원정 다득점이 없어지면서 사실상 그냥 맨시티가 1대 0으로 이긴 거. 그렇죠. 맞아요. 네. 득실로 이제 따져봤을 때. 근데 벤제마만큼은 리그 챔피언스리그 가릴 것 없이 퍼포먼스가 아주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중간에 벤제마가 씩 웃는 장면이 한 두세 장면이 있을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무슨 느낌이냐면 예전에 벤제마 엄청 놓치고 이럴 때만 해도 그렇게 뭔가 씁쓸한 미소나 그런 거 지면은 아, 저 새끼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요즘에 너무 잘하니까 무슨 누아르 영화 같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벤제마의 인생은 사실 누아르죠. 아 그렇긴 하지. 네. 예. 나쁜 형이기 때문에. 근데 이날 보여준 그런 스탯들이나 이게 히트맵도 놓고 보면 네. 레알 마드리드는 벤제마가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자원들 그러니까 다른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저는 편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선으로 내려와주고 오늘 히트맵을 좀 참고해 봤을 때도 박스 안쪽 상대 이 파이널 서드 지역 여기에 하프라인까지도 이 선수가 동선 가져가는 빈도가 많다 보니까 벤제마가 내려가서 볼 순환을 도와주고 풀어줌으로써 오히려 중앙 필더 자원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날 이 맨시티랑 레알 마드리드 경기 보면서 딱 든 생각 그거예요. 그냥 벤제마가 전술입니다.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그럼 안첼로티는 전술이 없다는 뜻인가요? 안첼로티는 사실 벤제마를 쓰는 것뿐이다. 만족스럽진 않죠.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맨시티가 달아나면 레알이 따라가는 그런 느낌보다 그냥 벤제마가 따라가는 저는 그런 느낌이었고 이 네 번째 실점 하고 나서 벤제마가 되게 웃으면서 절레절레 하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이걸 나중에 보니까 이거 나중에 자기가 PK 넣을 걸 위한 암시였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존나 멋있었어, 그거. 아, 진짜 멋있었고. 이 2대4 상황, 한 골 한 골 정말 절실한 그 그쵸. 상황. 파넨카를 조진다? 이거 진짜 개 쩔고요. 이게 벤제마 더 대단한 거 뭔지 아세요? 이 직접 오사수나전 있죠. PK 두 번 놓쳤어요. 맞아. 근데 벤제마가 올 시즌에 PK를 4개를 실축을 했습니다. 네. 그 클럽 소속으로. 근데 이게 벤제마의 역대 클럽 통산 PK를 다 보죠? 올 시즌 4개 실축 제외 다 성공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벤제마가 이 전체 PK, 그러니까 국가대표 기록 빼고 했을 때 총 30번을 찼거든요? 30번을 찼는데 올 시즌 이 4개 실패한 거 빼고 26개를 다 넣었어요. 벤제마가. 벤제마가 그렇게 잘 찼구나. 워낙에는 이제. 레알은 페널티킥 잘 차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벤제마에 대한 기억이 없어서 그렇지 진짜 많이 잘 넣었구나. 네. 근데 이것도 진짜 강심장이죠. 그렇게 두 번 연속 실축을 하고 나서 그치. 나와서 이거를 파넨카로 그렇게 여유롭게 성공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가 얼마나 올 시즌에 폼적 퍼포먼스적으로 좋고 그리고 이
진짜 강심장 이 대범함이 아. 예, 대단하지 않나. 그러니까 솔직히 나이도 87년생이죠. 네, 베테랑이기도 80. 하고 저는 오히려 그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 오사수나전에서 두 번 실패했잖아요. 물론 사람이 긍정적으로 뭐 생각할지 부정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벤자민 입장에선 세 번째는 뭐래도 넣는다. 앞서 두 번이나 실수했는데 그럼 가운데 조져도 나는 이거 무조건 들어간다 본다. 이 생각으로도 찰 수 있지 않았을까. 아, 뭐 그럴 수 있죠. 네. 네. 이 벤제마의 챔피언스리그 기록을 쭉 보면은 매 시즌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을 쓰고 있고 지 트랜스퍼 마켓 특성상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 기준이 조금 더 후합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도움을 안 치는데 트랜스퍼 마켓은 도움이라고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네. 그냥 경기 영향력이나 관여도가 그만큼 뛰어나다. 그러니까 득점에 대한 관여도가 뛰어나다라고 해석을 해서 이 트랜스퍼 마켓 기준을 참조를 해보겠습니다. 벤제마가 이 가장 뛰어난 스탯을 쌓은 것은 올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 시즌만 봤을 네. 때. 공식 홈페이지 기록은 14골,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는 14골 그리고 도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영향력이 높았다는 얘기가 되겠고 경기당 공격 포인트가 이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개를 넘은 시즌, 그러니까 경기당 한 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올린 시즌은 올 시즌 그리고 1-1-1-2 시즌 11경기 7개의 골과 5개의 도움을 기록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두 시즌인데 올 시즌 기록을 놓고 보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저 벌써 이제 득점만 놓고 봤을 때 14골이고 역대 벤제마의 챔피언스리그 기록을 싹 뒤져봤을 때도 올 시즌만큼 득점이 많은 시즌은 없었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이거는 그 어때? 벤제마가 레알에서 워낙 오래 있었으니까 1314 그리고 1415 지나가서 1516 1617 1718 이렇게 레알이 우승했을 때 보면은 도장 깨기 느낌이 다 있잖아요. 우승하는 그렇죠. 팀이니까. 근데 저는 이번 시즌이 진짜 역대급 도장 깨기라고 봐도 무방한 게 파레 생제르맹 어려웠는데 다시 홈 와서 해트트릭 하면서 뒤집었죠. 그 다음에 만난 게 맨체스터 시티. 아, 지난 아니 8강까지. 아, 8강까지. 예, 예.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 챔피언스 리그 첼시겠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맨시티한테 지긴 했지만 그리고 좋은 경기로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다음 경기 잘 치러서 결승까지 가서 만약에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다? 이거는 사실상 벤제마가 다 했다고 해도 이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 DNA가 있는 팀인데 그 중에서 가장 원은 벤제마다 이 얘기가 나올 만한 시즌이에요. 사실 지금 라리가 두 네. 팀이 챔스 4강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 두 팀이 전부 다 도장 깨기 느낌이에요. 레알은 수빈용이 얘기했듯이 파리, 첼시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 시티 상대하고 이긴다면 비아레알은 아, 16강에서 유벤투스, 아, 8강에서는 바이언 잡았고 그리고 이제 리버풀을 만납니다. 아, 네. 대단한 거야 지금. 그래서 만약에 라리가 팀들끼리 결승 무대가 성사가 되면 이거는 그냥 도장 깨기 서로하고 올라온 그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벤제마 정말 대단하고 그 메시, 호날두, 이 메날두의 챔피언스리그 최고 시즌과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랜스퍼 마켓 기준 참조했고요. 벤제마는 올 시즌이 공격 포인트적으로는 가장 좋은 시즌이에요. 15개. 그리고 트로피, 그러니까 성과를 놓고 보면은 리그 지금 1위 진행 중. 그쵸.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4강 진 중이고요. 리오넬 메시의 기록을 보면은 2011-2012 시즌이 공격 포인트적으로는 가장 많은 기록을 달성했을 때입니다. 이때가 11경기 14골 그리고 도움 5개. 그래서 총 공격 포인트가 19개인데 이거는 벤제마가 저는 지금 맥시멈으로 따졌을 때 3경기 남았거든요. 그렇죠. 4강 2차전 결승전, 결승전 올라간다면 두 경기 남았죠. 아, 두 경기 오늘 경기 포함해서 이제 세 경기고 이제 두 경기가 남아 있는데 지금 페이스라면은 메시랑 비슷하게 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한두 골.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의 뭐 비니시우스도 득점에 관여가 되고 있지만 사실 가장 득점에 가까운 선수 무조건 벤제마야. 무조건 벤제마고. 무조건 벤제마야. 네, 저는 오히려 메시보다 골은 많이 넣고 도움은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호날두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아, 저때 시즌은 진짜 미쳤어요, 호날두는. 네. 그리고 메시는 1-1-2 시즌이 사실 이때 챌린덩크 시즌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리그 2위 했고 챔스 4강에서 첼시에 떨어졌고 근데 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네. 얘기가 조금 다른 게 호날두는 1314 시즌이거든요. 이때 11경기 골 7개 그리고 도움 5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22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는데 이 시즌은 레알도 좋았어요. 네. 리그는 3위였는데 챔스 우승했죠. 이 챔스 우승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코파델레이도 레알이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로피적으로는 호날두가 얻은 그치. 게 상당히 많은 시즌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벤제마와 호날두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최고 공격 포인트를 달성하고 있는 그 시즌의 공통점을 둘 다 감독이 칼로 안첼로티예요. 1-3-1-4는 안첼로티야. 네, 맞아요. 맞아. 안첼로티였고 메시의 경우에는 1-1-2 시즌 앞선 시즌 마찬가지로 좋았지만 체렘덩크 희생양이 됐던 시즌이고 예. 벤제마가 이제 여기서 공격 포인트를 얼마나 더 달성할지. 근데 지금 쭉 놓고 봐도 지금 메날두의 챔피언스리그 고점 시즌과 벤제마의 챔피언스리그 고점 시즌 비교해도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을 만큼 예. 올 시즌 퍼포먼스가 좋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메시 득점은 다음 경기 홈에서 치르고 지금 맨시티 레알 경기 1차전 하는 거 보니까 뭐 물러나서 하는 팀들이 아니라서 득점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메시 득점은 충분히 넘어설 것 같고 만약에 결승까지 간다면 물론 호날두랑 경기수는 이미 같긴 하지만 어쩌면 결승까지 간다면 호날두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는 벤제마 올 시즌 공격력이랑 득점포 가동하는 거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득가동? 네. 근데 아, 이게 7개 차이라 그럼 7골 넣던지 막 4골 성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득점 정도만이라도 득점은 어쨌든 한 3골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벤제마 짱입니다. 킹갓 킹제마